하고 들어가는 자. 예? 있어요? 아, 그래도 늘 뭐 돈을 뿌리고 그래요. 세상에. 예. 부탁 하나만 하라고요? 제 공연 끝나면 아, 그렇구나. 양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 공연이 끝나면은 우리 박서진 군이 나옵니다. 네, 저 이제 저희 보러, 우리 저 1번지 공연단, 이제 보러 오신 팬분들, 우리는, 저희 팬분들은 맨날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특별히 박서진 군을 위해서 이렇게 또 오신 팬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예, 자리를 살짝 이렇게 비켜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니, 나는 진짜, 네. 아, 비켜주랬다고 또 이런 것도 주시고,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어디요? 너 뭐 말만 해도 나오네? 고맙습니다. 역시 그제는 이 나쁜 데가 이뻐야 된다니까.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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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덥다, 오늘. 엄청나게 덥다.
보낸 분과 불경 한복 띄워주세요. 참 진짜 있어요? 그렇지. 아. 어허번여 번아기 가신겨 한낮에 부살행신 아냐 바람이 다시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중간생략하고 오홍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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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도로 짐이 시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사 너의 힘 걱정하지 말고 누구의 힘이든 걱정해라 이때야 귀여운 정말인데 야 진짜 이렇게 분받으면 못하는 것이 없어요. 요즘에 또 우리 서진군도 장구 치면서 노래를 하지만은 저도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서진군이 다 해줄 테니까 저는 또 다르게 북을 때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북치면서 하는 분들은 많이 못 보셨죠? 네. 그렇죠? 네. 혹시 저 북치면서 하는 거 봤다 하시는 분? 혹시 작년에 그 삼척포에 오신 분은 거의 대부분 봤을 것이니? 네. 그렇죠? 네. 봤죠? 네. 어때요 보니까? 잘해요. 괜찮죠? 네. 예. 요즘에는 이제 장구는 이제 트렌드네. 근데 그래도 이제 북으로 가야 돼. 장구는 여자의 마음을 뜻하고 북은 남자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 북소리가요 이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진짜 이 둥둥거리는 소리가요 그 앉아계시는 그 똥꼬목을 간지간지간지간지간지간지 해줘요. 엄청나게 기분이 좋거든. 네. 그러면은 기왕에 이제 열기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웬만하면 이 정도면 땀이 안 흘러요. 근데 오늘 이렇게 땀이 흐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열정이 또 이렇게 환호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느끼겠는데 대신에 좀 잔잔하게 북소리는 빠르게 가면은 별로 심금을 안 울려요. 근데 잔잔하게 가면은 이게 진짜 그렇게 심금을 울립니다. 여러분들 북소리도 꼭 안 좋은 애군들 다 날라가시고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하냐? 유리백사랑. 그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리백사랑 노래 참 좋죠. 그 노래가 참 북소리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자 한번 가봅시다. 큐! 이거는 욕 안 맞으려고 그런가 보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런 소리가 나는지. 놀랬어요? 진짜요? 이거는 진짜 저 무당분들이 신내림 구타다 쓰신 악기인데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드리는 용도로 씁니다. 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빌어드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노래죠. 가요죠. 근데 가요를 불러도 저는 그냥 부르진 않아요. 뜻 있는 노래, 공감이 가는 노래 그렇게 하는데 진토백이라는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백이란 진토백이나 소떼, 소떼 아시죠? 소떼를 강릉 사투리로 진토백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왜 그렇게 만들어 놓느냐? 그냥 멀찍이 그냥 장대만 만들어 놓고 모양 좋으라고 새를 달아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 해의 풍년을 기르기 위해서 벽시 주머니를 장대 끄트머리를 달아 놓는다 해가지고 소떼랍니다. 그거를 강릉 사투리로 뭐라고요? 진토백이. 지금부터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진토배기가 될 테니까 안 좋은 애군들 다 날라가 버리고 복 많이 오라고 저한테 싹 안 좋은 것들은 저한테 싹 빌어주세요. 담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저기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이 그 새끼한테 다 던져버릴게요. 안 좋은 애군들 다 받아가지고 그 새끼가 죽어버려야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되고 나라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맞죠? 맞다 싶으면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우리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우리 박서진 군도 대박 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갑시다. 진또배기 큐!
듣겠습니다. 전혀